자, 박선철 선수, 박선철 선수 두 번째 경기를 이기고 돌아온 박선철 선수가 먼저 토너먼트 결승을 위해서 입장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님 장범수 선수한테, 박선철 선수한테는 이제 휴식 시간이 좀 그다지 길지 않았다라는 것이 좀 안타까운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나마 일단 그 다음 여성부 경기가 3라운드 판정까지 가는 접전이었기 때문에 네네. 약간의 휴식을 취할 수 있긴 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1경기에서 바로 이제 조금 더 빨리 경기를 해서 조금 더 쉴 수 있었던 장범수 선수 쪽이 이제 오늘은 홈코너로 등장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박선철 선수는 이미 청코너로 지금 입장을 완료한 상태죠. 네. 자, 대구의 홈그라운더 티만클럽의 간판 스타 장범석 돌주먹 파이프로키 장범석 선수가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님 이번 경기도 아무래도 신장 차이가 좀 나는 경기인 만큼 거리 깨기가 문제가 될까요? 일단 박선철 선수 입장에서는 앞서서 치렀던 경기와 좀 비슷한 양상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장범석 입장에서는 그 숏레인지에서 펀치가 조금 더 좋은 면이 있거든요. 네. 초반에 거리 밀어내고 하는 부분을 조금 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파이팅! 블랙홀! 신장! 100! 12cm, 13점, 6cm, 7패, 2KO 대구 티만클럽 소속 맥세프신 슈브미들과 랭킹 4위 버블로 장범석! 자, 챔피언 정성직과 마주하는 것은 누굴까? 토너먼트 마지막 결승전 오늘의 코어메인 이벤트 결승전 지금 곧 시작합니다. 이 경기의 승자는 차후 슈퍼 미드급 챔피언 정성직 선수와 도전할 수 있는 도전권을 갖게 됩니다. 자, 두 선수 인사를 나눴습니다. 곧 경기가 재개됩니다. 라운드 원! 자, 역시 프론트킥으로 거리를 벌려보는 박선철. 장범석은 이제 앞뒤로 조금씩 스텝을 밟아주면서 박선철이 이제 킥 공격을 한 다음에 들어가는 타이밍 쪽에 이제 치고 들어갈 거리를 재보고 있는데요. 네. 자, 아, 러시 들어가 보는. 아, 자, 지금은 이제 몸체. 몸통 태클하듯이 한번 예. 밀어붙여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네. 일단 힘을 좀 재보려는 그런 느낌이었겠죠? 자, 킥을 계속 뻗어냅니다. 박선철. 어우, 펀치 들어갔습니다만 강력하게 후보를. 오! 자, 위에서 아래로 내려꽂는 굉장합니다. 스트레이트에 맞춰서 킥 캐치 이후 지금 또 펀치. 아, 그러나 밀렸습니다 지금. 슬립으로 봐야겠죠? 예, 슬립입니다. 어, 장범석 계속 들어. 바로 파고 들어가는 장범석. 숏레인지에서 지금 펀치 치고 있고요. 자, 후드부를 이제 가격하지 말라는 지시가 또 나왔어요. 네. 자, 이렇게 긴장감 넘치는 경기가 있을까요? 아유! 자, 장범석 이대로 놔두면은 박선철의 계속 킥을 찹니다. 어우. 자, 이거는 미끄러졌습니다. 스텝이 꼬였기 때문에. 네. 지금 바디 치고 나서 이제 곧바로 휘두르려고 하던 상황이었는데요. 네. 자, 킥을 바라 킥이 빗을 바라고 있습니다. 박선철. 아,
좋았습니다. 아 바디 니킥 조심해야죠. 자 킥을 계속 뽑습니다. 어우 이렇게 아 이것도 의도를 한 노블로는 아닌데 역시나 또 신장 차이가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정말 발은 살짝만 들었거든요. 예 이제 들어오는 상황에서 카운터 비슷하게 조금 맞은 느낌이 들어서 로블로에서 주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4강 토너먼트에서 생각보다 로블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네요. 예, 아무래도 신장 차이가 많이 나는 네. 그런 거라서 그러지 않을까요? 자, 이제 3라운드 30초 정도만을 남긴 상황에서 조금 로블로로 인한 교착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자, 장범 선수 일단 일어는 났습니다. 팀메이트인 최성원 선수가 도와주고 있는데요. 자 대표님 조금 빠르지만 여태까지의 경기를 어떻게 좀 보셨는지 박선철 선수가 앞선 경기에서 네. 지금 같은 스타일의 경기 즉 거리를 지켜가면서 할 수 있는 경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상 선수가 굉장히 좀 계속 밀고 들어오는 바람에 그걸 잘 못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그걸 한번 경험하고 좀 보정이 된 것처럼 잘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자 옵니다. 아유! 보란 듯이 종합식의 카운터 테이크다운으로 한 방 날려줍니다. 장범석 반칙이긴 합니다만 레프리가 반칙 허용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금 저걸 쓰고 있는 건데요. 그렇죠. 신장이 큰 선수기 때문에 한 번도 저런 경험 안 해봤고 롱킥 다운이죠 이건. 이건 다운입니다. 아 근데 라운드가 종료됐군요. 죄송합니다. 실례했습니다. 라운드 종료. 자 어쨌든 장범석은 이제 그 로우킥과 슬램으로 체면 치레를 한 셈이 되는데요. 네. 특히 장범석이 마지막 그 로우킥이 들어와서 박선진 선수가 쓰러졌을 때 이 본부석 쪽에서 다운 그 관련된 선언은 나왔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카운터가 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네. 그냥 곧바로 라운드가 종료되는 상황이었어요. 네. 보통 이제 다운이 된 상태에서 그 시간이 이제 카운트가 되고 있는데 시간이 끝나면 그래도 계속 카운트는 하거든요. 네. 이 경우는 이제 동시에 이제 끝났기 때문에 아하. 완벽하게 TKO로 끝났으면 버저비터가 터지는 건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아하. 그대로 다음 라운드로 연결이 되게 되었습니다. 네. 자 타이틀 전의 행방은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라운드 기대해 봅니다. 자 지금 장범석 입장에서는 앞서 있었던 그 로우킥에서 조금 뭔가 좀 해답을 좀 찾아볼 만하죠. 네네. 신장이 큰 선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심은 일반적인 선수들보다는 조금 위에 떠 있거든요. 네. 그게 지금 로킥 맞고 아까 상대 선수가 쓰러졌던 게 그 좀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아, 또 살짝 걸립니다. 로블로 선수 돌면서 빠져나가다 그런 거라서 네. 이건 좀 고의로 보기는 좀 애매하죠. 네. 근데 지금 장범석 입장에서는 앞선 경기를 조금 참조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때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밀고 들어가서 그 이 박선철의 체력을 좀 갉아먹었기 때문에 후반부에는 좀 이렇게 좀 곧바로 저런 식으로 거리를 두고 자기 공격, 즉 타격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네. 지금 계속 타격 거리를 만들어주면 안 되죠. 자, 이런 식의 공격이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장범석한테? 초반부터 이제 이거를 좀 계속했으면은 네. 쓰러졌다 사실 한번 일어나면 체력 굉장히 많이 빠지거든요. 그렇죠. 어우 좋습니다. 훅.
저기에서 이제 그 이후에 본인이 의도하는 뭔가를 할 수 있을까인데. 자, 방금도 로킥이 근적에 살짝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까처럼 약간 좀 카프킥에 가까운 로우를 좀 날려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거리를 너무 박선철의 킥거리를 주고 있거든요. 예, 첫 번째 토너먼트 때보다 조금 긴 것 같습니다. 오! 자, 크린치죠. 자, 살짝 댕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장문수 입장에서 여기서 밀어야 됩니다. 그렇죠. 아우, 힘은 장사입니다. 장범사! 아우, 스트레이트 좋았고요. 아, 안 면! 위험합니다. 데미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선철 위험합니다! 어, 버팅 났어요. 박치입니다. 버팅이 아, 났습니다. 버팅 났어요. 이거. 버팅입니다, 버팅. 피하던 과정에서 위에서 약간 박치기 하듯이 버팅이 났거든요. 네, 버팅입니다, 이거. 아, 이게 좀 사실 좀 정말 좀 헤딩처럼 돼버렸어요. 예, 카운터로 카운터 박치기 하듯이 그냥 그렇게 돼버렸네요. 이거 데미지가 적지 않겠는데요. 예, 위에서 아래로 거의 내려 찍듯이 지금 버팅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예. 근데 이제 팔 휘두르고 하다가 보니까 생긴 문제이긴 한데. 네. 아, 참. 이제 잠시 휴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눈 쪽에 네, 약간... 눈 쪽이면 이제 거리감에 또 문제가 아하, 생겼는데 일단 참... 커팅이 나지 않은 어, 것이 좀 이런... 다행인 것 같기도 예. 하고요. 오늘 자, 눈 쪽을 좀 팀원들이 좀 봐줄 필요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일단 그냥 봐서는 네. 커트나 뭐 이런 부분은 없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 네. 한 번 정도 닥터 체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아, 살짝 부어오르기 시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근데 저 정도면은 한 가지 조금 걱정스러운 게 안어골절이거든요. 아. 근데 지금 측면으로 맞은 건지 일단 닥터분이 살펴보고 계십니다. 네. 눌러보시면서 촉진을 좀 하고 계시는데. 네. 아, 이거 지금 난감한 상황이 좀 발생을 했네요. 닥터께서 아까 그 커트가 난 선수 같은 경우도 백스테이지에서 곧바로 이제 예. 그 바늘을 이용해서 자, 봉합을 하는 네. 그런 모습을 봤는데 자 일어났습니다. 정우 선수 조금 이제 호흡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죠. 네. 자 지금 장외에서는 이제 위에서 이제 내려 찍듯이. 버팅한 부분에 대한 거에 대해서 레프리들 간에 수기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예. 자. 경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속행합니다. 자. 사과 후 경기 재개. 아 지금 로우 오 좋습니다. 균형 무너뜨리고 갑니다. 지금 조금 그 중간에 그 허벅지에 걸치가 나갔던 그 킥 같은 것들 보면 조금 유도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예, 예. 이것도 어느 정도 범주에서 공격으로 인정받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이제 10초. 굳건한 상대의 가드를 무너뜨리는 효과도 있고 말이죠. 네, 박선철 선수 지금 코에서 좀 피가 나고 있습니다. 출혈이 좀 있어요. 데미지가 있었다는 거죠. 자. 자, 이대로 두 번째 라운드까지 마감합니다. 아, 그 아까 버팅이 좀 진짜 크게 나기는 났어요. 네. 위에서 아래를 그냥 거의 헤딩하듯이 예. 맞았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는 상황이네요. 자, 어쨌든 싫든 좋든 이 마지막 한 라운드로 도전자가 결정이 됩니다. 자, 양 선수 남은 힘을 다 짜서 후회 남기지 않는 시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컨 라운드 플레이스. 파이널 라운드. 자, 마지막 인삼 3라운드. 카운터 좋습니다. 어우, 킥 빠르고 좋습니다. 자, 코너에서 일단 나와야 됩니다. 자, 다운인데요. 이건 다운인데요. 다운이죠. 다운 선언 나왔어요. 자, 카운트. 아, 카운트. 이게 이렇게 되나요? 자, 승부 행방이 갈리게 되는 것인지. 자, 장범석 끝낼기 끝내 내가요. 오, 스틱 다운입니다. 다운 다운입니다. 다운 다운 두 번째 다운. 두 번째 다운 장범석. 야, 펀치 하나 정말 세네요. 아, 일품입니다. 진짜 돌이 아니라 철입니다. 철. 아, 이게 힘들겠는데요. 아, 좀 경기를 멈추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KO 승입니다. 장범석 결정됐습니다. KO로 지금 랭킹 1위에 오르면서 차기 타이틀전을 치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이야, 장범석 동국을 합니다. 드디어 빛을 봤습니다. 장범석 선수. 이야, 아,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박선철, 어, 병 내려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비틀댑니다. 이제 앞면에 좀 마지막에 포스트 쪽에서 좀 타격을 많이 받았어요. 네. 자, 박선철 선수 그래도 박수를 쳐줍니다. 장범석을 축하해 줍니다. 이 얼마나 멋진 스포츠입니까? 자, 홈타운 히어로가 됐네요. 네, 정말입니다. 히어로입니다. 히어로. 자, 랭킹 1위 획득했기 때문에 토너먼트 우승 트로피가 주어졌고요. 코칭 스태프도 이제 다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네요. 네. 자, 이제 단 한 걸음 남았습니다. 타이틀까지 단 한 걸음입니다. 장범석. 네, 저희 인터뷰 잠깐 나눠보도록. 자, 인터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철 선수와 멋진 경기 펼쳐주셨는데요. 무패 행진을 지금 깨셨어요. 어떠세요? 아, 뭐 저는 뭐 이렇게 없어서 열심히 했는데 지금 이게 한가 봐요. 보이지 않도록 보니까. 네. 이번 경기에서 우승하시면서 슈퍼맨리그 챔피언에 도전하시게 됐습니다. 상대는 정성재 선수인데요. 이 자리에 슈퍼맨리그 챔피언 정성재 선수가 와 있습니다. 무대 위로 잠깐 모셔볼까요?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야, 이건 또 랭킹 1위를 막 획득해서 도전권을 획득한 선수에게 이걸 또 지금 현장에서 챔피언이 지켜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선수와
선수들 사선 선수들 싸울 수 있습니다. 저희가 4월 달에 딱 해가지고 결판전 정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두 분의 이 파이팅 넘치는 에너지 사진 촬영으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나는 좀 파이팅 있게 경기를 하겠다 포즈로 한번 보여주신다면요. 두 분이 한번 보여주실까요? 서로 마주 보시고요. 왠지 마지막에 그 포즈는 안 하는 이만 못했던 듯한 느낌이 좀 많이 들었다. 자, 하지만 일단 정성지 선수 입장에서도 이제 경기장에서 지켜보면서 약간 의외의 선수가 올라왔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좀 펀치력을 갖추고 있는 거는 본인도 아마 경기장에서 확인을 했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또 정성지 선수도 펀치가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4월 달까지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서 타이틀전을 치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정성지 선수는 오늘 엄청 간지나는데요. 그러게요. 벨트도 반짝거리지, 머리도 싹 정리하고 나왔지. 너무 멋있었습니다. 챔피언 나왔습니다. 자, 두 사람의 3차전을 4월에 있을 3차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